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뭐,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뭐, 연간 수주 목표치를 좀 초과했다. 한 50메가와트 정도를 초과를 했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줬죠. 물론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 반영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수소 관련해서 기대감이 움직였고요.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수주가 나오면서 매출이 증가로 이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눌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뭐 수치화된다, 가시적인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N자형 파동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지금 뭐 두산 퓨얼셀을 제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디에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 이 종목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어저께 오늘 요런 영상만 보시고 뭐 판단하지 마시고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전에 우리가 뭐 이런 라인에서 들어가고 4만원에서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 잡아갖고 이런 액션을 원했는데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고 반등 나올 때 4만원에서 정리하자 이런 관점으로 계속 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저희가 이 두산 퓨얼셀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좀 방치하는 종목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계속 방치해 놓고 그 종목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결국은 포트가 묶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관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수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240메가와트급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296인가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2022년은 이렇게 됐는데 2023년은 어떨 겁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수주를 목표치로 채우겠죠? 그러면서 수소법이 이번 달에 실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첫 걸음이다 보니까 이 CHPS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우리 CHPS를 뭐라고 했죠? 예전에 RPS라고 해갖고 어떤 기업이 전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데 묶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풍력과 태양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했었어.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이 CHPS 그러니까 수소법이 나오면서 이 수소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따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 말뜻은 뭐예요? 죽어도 수소를 일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주하는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70% 정도를 두산 퓨어셀이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라고 하면은 뭐 100만 원을 그중에서 50만 원 정도는 두산 퓨어셀이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흐름이 이제부터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11월 달까지만 해도 수주 잔고가 이거 수주가 이거를 못 채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달 만에 이거를 초과시키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요. 허브경제TV 입력을 하시고,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 채널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회비가 좀 올라갈 거예요. 또 저희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만 원 올라가고 내년에는 170만 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시장 저희랑 같이 매매매 이런 수익률도 챙겨갈 수 있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실 바에는 차라리 저희한테 오셔갖고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를 해보시죠. 그래서 이런 수익률 가져가시고 아 나도 수익을 낼수 있구나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구나
자신감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오늘의 주도주 뉴스 섹터 이런 것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꼭 받아서 매매하시는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보니까는 뭐 연기금 투신이라든지 뭐 외국인 이런 쪽에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역시 금투, 예, 금융투자. 아, 실망시키지 않죠? 여기서 물량이 나갔습니다. 아, 최근에 좀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은 뭐 지지를 해 놔야 되는 그런 라인 구간에서 뭐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나쁜 현상은 아니죠. 예, 다만 여기서 이렇게 봤으면 좋았을 건데, 한번 정도 눌렸다.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을 지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 반등이 뭐 V자 반등으로 그냥 따다다다 올라오면 좋기는 한데요. 여기 라인 구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4만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4만원을 돌파하든지 4만원을 터치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나오면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을 좀 보고 또 접근할 겁니다. 수소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수소 충전소 구축을 앞당긴다, 친환경 수소 전기열차 개발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수소 관련된 이슈들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수소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장이 어려웠죠. 아,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도 어려웠으니까 내일은 조금 좀 긍정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면은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